포머스쿨 영상 나디아입니다. 포머스쿨에서 준비한 나은서 시리즈 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Aesop's Fables 그 35번째 이야기 The Lion and the Statue 시작해 볼 건데요. 제목에서 지금 Statue라는 낯선 단어가 조금 보이긴 하네요. 이제 영영풀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이야기도 지난 이야기처럼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할 테니까 지금 시작하는 파트 1 수업과 뒤따라오는 파트 2 수업 모두 잘 따라오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part 1 내용 들어가 봅시다. A man is a right까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낯설거나 좀 배워볼 만한 표현이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 읽어가면서 발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정확한 내용이 뭔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아, lion과 사자와 statue라는 게 도대체 저 단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자, listen and repeat after me, please. A man and a lion were discussing the relative strengths of men and lions in general.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갈게요. A man and a lion were discussing the relative strengths of men and lions in general. The man contended that he and his fellows were stronger than lions by reason of their greater intelligence. 한 번 더 갈게요. The man contended that he and his fellows were stronger than lions by reason of their greater intelligence. Come now with me, he cried. One more time. Come now with me, he cried. And I will soon prove that I am right. One more time. And I will soon prove that I am right. 자, 여기까지. 자,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배워볼 표현들이 좀 있네요. 자, 내용 들어가 봅시다. A man and a lion were discussing 이라고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discussion은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동사 discuss에다가 ing를 지금 붙인 형태거든요. 아, 그러면 discuss는 discussion과 관련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한 남자와 한 마리의 사자가 이거 하는 중이었대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이거 하는 중이었냐면 relative strengths에 대해서.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는 스펠링이 A에서 E로 변하는 거였죠. S를 붙이지 않고 몇 단어들은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만들 때 S나 ES를 붙이지 않고 스펠링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과 사자들 사이에 relative strengths가 아무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 뭘 하는데 근데 in general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좀 필기해 놓으세요. in general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개는 뭐 보통은 이런 의미예요. so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중이었대요. 아무튼 간에 한 남자와 한 마리의 사자가. 근데 그 남자가 했대요. 자, 뭘 했냐면 그와 그의 들이 더 힘이 세다고. 우리 요 단어도 배웠죠. strong 하면 힘, 센, 강한 이런 뜻인데 지금 뒤에 er 붙였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er 붙이면 더 모모한, est 붙이면 가장 모모한 이거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더 힘이 세고 더 강한 거죠. 그리고 뒤에 뭐보다라고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일단은 요 단어들을 좀 살펴봐야 이게 정확해질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모르는 낯선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discussion과 관련이 있는지. 자, discuss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관련이 있네요. 우리 discussion은 토론, 상의, 뭐 논의 이런 거였어요. 바로 나오잖아요. 뭐뭐에 대해서 대화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의하다, 논의하다. 아하, 그러니까 discuss는 상의하다, 논의하다라는 뜻이고 discussion 하면은 요거가 명사 형태가 돼서 상의, 논의 뭐 이런 게 되는 거구나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마리의 사자가 뭔가를 상의하고 막 논의하는 중이었나 봐요. 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뭐에 대해서 그러나. 자, relative having meaning or significance only in relation to something else 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떤 의미나 의
중요성을 갖는 건데 그게 오직 어떤 거에 관련한 거냐면 다른 무언가와 관련되어서 또는 다른 무언가와 비교하여서 in relation to 하면 뭐뭐와 비교하여 뭐뭐와 관련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니고 뭔가 다른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나 중요성을 찾는 거야. 그러면 요런 의미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뭐 비교적으로, 비교상에. 근데 relative는 명사로도 쓰여요. 명사로 쓰이면 친척이나 동족이나 뜻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인, 비교적인 어쩌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strength 가볼게요. Strength, the state or quality of being physically or mentally strong 이라고 돼 있어요. 아, strength는 strong과 관련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스펠링이 약간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구나.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어떤 상태나 어떤 질, 우리 quality는 질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속성, 특징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성, 특징, 상태나 속성, 특징인데 physically,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mentally, 정신적으로 강한 그런 상태나 어떤 속성, 그래서 이렇게 힘이나 기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뭐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냐면은 어떤 상대적인 힘, 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지금 사람과 사자의 어떤 그런 걔네 둘 사이에 사람들과 사자들 둘 사이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힘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relative는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와 비교하고 상대를 해서 쓰는 단어라는 걸 바로 지금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in general 붙어 있으니까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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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상의를 하고 있었대요. 자 이제 content 가봅시다. content. 오 근데 이 남자가 뭐를 이렇게 뭘 그러니까 뭔가를 상의하면서 요걸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미리 조금 생각해 볼 때 뭔가를 토론하고 논쟁하고 요런 것과 관련이 조금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to argue honestly 라고 돼 있어요. 자, honestly 하면 진심으로 막 진정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rgue,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장을 하고 debate라는 건 찬성 반대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다 다투다. 아 그러니까 아 그 남자가 이 데디아의 내용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자 이번에는 fellow a man or boy 아니 뭐야 그냥 사람? 어떤 사람이나 남자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잖아. 그냥 어린 소년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근데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in the same position,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usually fellows라고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그냥 내 또래, 뭐 친구, 뭐 동료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땐 대부분 복수 형태로 쓴다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도 그래서 복수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남자가 뭘 이제 주장한 거냐면 그와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그 자기 자신과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이 더 강하다고 뭐보다 더 강한지 이제 뒷부분 봅시다. 바로 나오고 있죠. The lions, 뭐보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lions, 사자들보다 더 강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알아놓읍시다. By reason of blah blah 하면은 이 블라블라라는 이유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의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intelligence 때문에 더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intelligence?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자하고 관련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이 더 뛰어난 이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intelligence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뭐라고 그 남자가 그러냐면 come now with me 했어요. 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He cried. cry는 울다란 뜻도 있지만 큰 소리 치다란 뜻이 있었죠. 크게 소리를 내는 거. 그래서 큰 소리로 막 얘기한 거예요. 야,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이제 당장 나와 함께 가자. 어디 뭐 하러?
And I will soon prove that I am right. 내가 말한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곧 증명을 해줄게. 내가 맞다는 걸 곧 증명해줄게. prove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미 했던 단어죠.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대체 더 훌륭한, 더 대단한 뭘 가지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자, 가봅시다. intelligence. The capacity for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capacity, 어떤 수용력이나 능력. 근데 이해를 하는 수용력이나 능력. 또, 자, ability,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냐면 perceive, 인지하고 감지하고 and comprehend, 이해해, 뭐, 의미를, meaning, 의미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intelligence, 지능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아, 그러니까 사자들보다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뭘 가졌기 때문에,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사자들보다 더 stronger 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art 1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궁금한 part 2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또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 읽어가면서 정확한 내용 파악할 건데 조금 긴 호흡으로 갈게요. A man and a lion were discussing the relative strengths of men and lions in general. 자, 한 남자와 한 마리의 사자가 토론을 하는 중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상대적인 어떤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에 대해서 사람들과 사자들의 사이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말이죠. The man contended, 남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That he and his fellows were stronger than lions by reason of their greater intelligence.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와 그의 친구들, 또래들, 동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위에 있는 그의 친구들, 동료들을 뜻하겠죠. 그래서 자기랑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뭐하다고 더 힘이 세다고, 더 강하다고, 뭐보다, 사자들보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진 더 크고 더 훌륭한 그런 더 대단한 지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Come now with me, he cried. 나랑 지금 당장 가보자. 자, 컴동사는 선생님이 말하는 이와 상대방이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까워져서 함께 어디로 갈 때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 바로 뭔가를 이렇게 블라블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나와 함께 당장 가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뭐라고? And I will soon prove that I am right. 내가 옳다라는 걸, 내가 맞다라는 걸 곧 증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part 1이 끝났네요. 자, 지금 사람과 사자 사이에 어떤 그런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의 내용 중에 남자가 주장한 바를 증명해 주려고 이제 사자를 끌고 어디로 가나 봐요. 자, part 2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See you next class. Bye!